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사찰이 정말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거나 감사를 청원하면 감사원이 나서서 포렌식이라든가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고 그 자료 전체를 검찰에다가 보내서 수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지난 21대 때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수 6건, 수사 요청한 건수 45건, 수사 참고에 쓰라고 던져준 게 20건입니다. 근데 그 자료들은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 포렌식하고 또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사실 던져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박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그 사건이라든가 월성 원전 사건 모든 자료들이 다 검찰에 가서 정말 그 쌍끌이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모욕적인 감사도 받으면서 수년간의 재판에 시달린 그런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관사와 지금 용산과 한남동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들었습니다. 무면허 업체가 이거 공사를 하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제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 100% 부실 공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원을 했고 지금 감사원도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다 수의 계약이고 다 그런데 뭐 불법은 아니랍니다. 뭐 아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에 법 위반은 아니라서 그냥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했다. 그왜 그렇게 봤는지 감사위원들 회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인 제 눈에 봐도 국가계약법 위반, 또 하청법 위반, 또뭐 전기사업법 위반 이런 법 위반들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이거는 용산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아니, 그런 자료도 못 줍니까? 지금 감사원이 예전 대통령실 청탁에 의해서 한 감사는 얼마나 지독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영장 없이 포렌식하고 공무원들 개인 의료 자료까지 다 내라고 몇만 명한테 그 자료를 뽑아내고 이 결과, 이 회의록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회의록도 사실은 적나라하게 해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진실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청이고 사실 수록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 아니, 녹취록을 누가 안 받는다 그래요? 네. 관련 자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녹취록 받아야 됩니다. 네.